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본론으로 직진해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한 군더더기 없는 연기교실 김학철의 연기교실 21. 절박성을 가져라. 극중 인물의 절박성과 내 현실의 절박성이 일치할 때 좋은 연기가 나온다. 남보다 못한 내 현실이 배우하는 데는 더 좋은 여건이 된다. 연기는 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지 마라. 고난이 배우의 유익이다. 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좋은 연기가 된다. 깊이 있는 연기가 나온다. 일부러 사서 뭐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이 연기하는 데 최고의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여배우는 실연도 몇 번 하고 이혼도 해봐야 연기가 는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일리가 있죠. 물론 뭐 네. 바람직한 그렇다고 뭐 모든 배우가 네.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럼 뭐 진짜 네. 뭐 사람을 죽여야 좋은 뭐 그런 연기가 나옵니까? 좀 과한 네, 인간의 네.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거죠. 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경제적 고난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연극 배우 시절에는 누구나 경제적 고난이 있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뭐 주눅들 필요도 그렇다고 그것을 뭐 너무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네.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2016년 현재 네. 네. 연봉 100만 원짜리 배우들이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월급 100만 원이 아니고 연봉 100만 네. 원입니다. 가혹한 현실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 선배들도 그래왔고 저도 그랬었고 네. 또 많은 후배들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절박성이 본인을 단련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하느냐는 거죠. 견딜 수 없으니까. 안 하고는 못 빼기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햄릿이 얘기한 그러니까 햄릿이 극 중에서 얘기한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전생에 어떤 죄를 많이 지은 배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네. 제가 배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전생에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아주 불교적인 세계관을 피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배우는 무엇 때문에 네. 남이 써준 대사를 가지고 저렇게 울고 웃고 괴로워하는가. 전생에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이란다. 그런 대목이다. 이야. 근데 그 절박함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이 김학철의 트위터, 연기교실 트위터를 읽을 때는 경제적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절박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절박함이 있네요. 연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는가? 네. 못 견뎌서. 안 하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아, 지난 시간에 이제 견뎌라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절박함이 네. 화두인데 그 절박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어떤 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네. 10개를 하고 있는 사람과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네. 그 절박성이 다르겠죠. 10개 중에 한 프로그램이 없어져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한 개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면 네. 그 사람은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절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박해집니다. 다섯 개를 하고 있어도 이 하나하나가 네. 나한테는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용기가 나오죠. 야, 그렇게 자 마지막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누구도 그거를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기자에게 있어서 배우들에게 있어서 다음 작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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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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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 그 절박함이 자기를 네. 지탱하는 무기가 네. 되는 거죠. 자, 21번째 딥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시죠. 네. 절박함. 네. 절박성을 가져라. 극중 인물의 절박성과 내 현실의 절박성이 일치할 때 좋은 연기가 나온다. 남보다 못한 내 현실이 배우하는 데 더 좋은 여건이 된다. 연기는 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지 마라. 고난이 배우의 유익이다. 자, 남보다 못한 내 현실. 그런데 배우들은 그래도 외모가 좀 남들보다 빼어나거나 특징적이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유리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콜롬보 역을 했던 피터 포크. 피터 네. 포크. 한쪽 눈이 의안이잖아요. 네, 그 얘기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키도 작다. 네. 화려한 외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의 절박성으로 극복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캐릭터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남보다 못한 현실이라는 거는 사회 전체에 비해서 못한 현실 플러스 외모도 다른, 되고 네, 네. 다른 동료 네. 지망생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네, 거. 네. 네. 미남미녀만 배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남미녀보다 배우의 생명력은 개성이 있게 오히려 약간 못생긴 배우들이 오래갑니다. 오래가시겠네요. 네. 90까지 갑니다. 네, 아주 아, 바로 묘하게 부인, 네. 디스하는군요. 네, 바로 부인도 안 하시고 네. 네. 제 목표는 90까지. 90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좀 즐기고 싶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아, 과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네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100살 넘어서 은퇴해서 네. 농사나 짓게 되면 네. 농사를 짓게 되면 네. 여기 그 아산만 네. 네. 여기에다가 좀 기업형 농업을 시작해보고 싶다. 아, 100세 이후에? 네, 100세 넘어 은퇴해서가 은퇴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 이후에 은퇴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아이고, 이야 지금 극중인물의 절박함과 나의 절박함이 맞아떨어질 때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제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극단 목화를 90년도에 나와서 바로 첫 작품이 현대극장의 청부입니다. 네, 청부. 저는 그 작품에서 뭔가 진짜 보여주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으면 연극배우로서의 어떤 생명이 끝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직 터널을 뛰면서도 청부의 그 대사를 외쳤습니다. 난 이 개같은 혁명의 역사를 정기시키겠다. 그냥 황소처럼 살게 하겠다. 이거를 수백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터널을 뛰면서. 왜? 네. 그 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네. 들리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아 연습 장소를 거기로 택한 아니 오가는 분명한, 데가 네. 그러니까 오가는 연습장을 오가는 데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일부러 버스를 타지 않고 네. 그 구간은 제가 뛰면서 그 대사를 쳤던 거죠. 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발성 연습. 네, 네, 네. 극한까지 질러보는 거죠. 네. 그래야 그 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등장 인물의 절박함이라는 거는 그 극중의 절박함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 그 행위를 하느냐, 왜 내가 이 대사를 하느냐가 절박하지 않으면. 한가로우면 시청자나 관객들은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박수리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생활이요.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도 조금 이렇게 제작 편수가 위축이 돼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대하드라마고 1, 2년은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한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다 라는 그 절박성. 네. 그래서 정말 촬영 하루 전에 민경에 내려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촬영장을 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지금에야 밝혀진 거지만 원래 박수리 역은 대본상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역이 아니었다죠? 아니죠. 원래 비중이 있었습니다. 아, 원래 비중이 좀 있었죠? 네네네. 근데 2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였나요? 네네, 그럼요. 왜냐하면 후니오 10조를 봤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네. 왕건이 죽을 때 후니오 10조를 박수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왕건이 죽어도 박수리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알려지기로는 박수리의 비중은 왕건 옆에 책사 내지는 장군으로 그렇게 뭐 비중이 크거나 두드러진 개성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비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다고 했잖아요. 아, 저는 그 배우 김학철이 적장의 딸과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이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아, 그것도 네. 한 번에 에피소드만 나올 걸로. 아, 그럼 제가 그 적장의 딸과의 사랑은 한 번에 에피소드만 나올 거였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반응이 에피소드. 좋으니까 네. 그게 이제 끝까지 나온 거죠. 아, 그러면 그래서 그걸 절박하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비중 있는 역이었는데 원래 비중 있는 역인데 그 에피소드만큼은 이래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정말 절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확장이 돼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박수리라는 인물이 훨씬 더 말하자면 인간적인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 입체적인 거예요. 인물로 다가왔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진행만 하는 배우가 있어요. 네. 어떤 캐릭터를 맡아서 그냥 공만 패스해 주는 배우가 있어요. 네. 그걸 진행형 배우라고 해요. 진행형? 네. 그냥 뭐 크게 방해하진 않지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 다른 전문 용어로는 설사형 배우라고. 어떤 면에서? 흘러 내려간다 그냥. 아. 영양소로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그 방점을 찍으려면 네. 분명한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나중에 그 박수리 역을 하고 나서 박수리 장군의 후손분들. 네. 찾아오셨다고요. 아, 연락이 왔어요. 네. 전화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님이 병원에 몸져 누웠는데 한 번쯤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해라. 아, 문중에서. 우리 네. 가문을 빛내주신 분. 네. 그래서 내가 아주 흔쾌하게 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던 유쾌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하드라마를, 네. 대하드라마를 잘하면 네. 그 문중에서 대접받습니다. 근데 흑수돌은 가상의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라 없었고 흑시 가문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네. 아,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배우의 그 극중의 절박함. 그렇다면은 극중의 그 캐릭터로서 느끼는 말하자면 박수리 왕건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은 고려를 개곡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내재화가 돼야 됩니까? 그게 말하자면 개곡공신이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왕건의 철저한 그 오른팔이 돼서 정말 충성도가 보여야 네.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타고 달릴 때도 왕건보다 앞서거나 네. 너무 뒤처지면 안 되고 딱 요 정도. 네, 지근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삼각편배를 유지하면서 네. 달려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 번 찍은 적이 많아요. 왜? 말이 경마 그 뛰었던 말이 오면 경마하다 은퇴한 말들이 오면 자꾸 경주마 앞서, 경주마 네. 경주마가 오면은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뒤처지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얘가 경주마 출신이면 지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림이 죽음보다 네. 앞서가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NG가 몇 번 났던 경우가 많아요. 야, 심지어는 말도 본성이 있군요. 네. 경주마로 훈련 받았으면 자기가 지쳐지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은퇴한 뒤에라도. 그럼요. 그러면은 경마장에서 네. 2등, 3등으로 들어오는 말들은 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겠네요.
속상하겠죠. 이야, 아니 말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좀 신선한데요. 네. 네. 오죽하면 레디 고 하면 말이 갑니다. 네. 터벅터벅. 네. 그러다가 엔지가 딱 나 컷 그러면 네. 말들끼리 서로 쳐다봅니다. 어떤 놈의 엔진이었나. 아 진짜요? 예, 말이 그만큼 연민한 놈. 아 그럼 자기들끼리는 아. 나중에 말들끼리는 뭐라고 하겠네요. 서로 불평하겠죠. 네. 야 놈 잘해. 예. 너 어제 뭐 잘못 먹었냐. 너 이렇게 NG가 많이 났냐. 이래가지고 시청률 오르겠니. 네. 절박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절박함이라는 거는 인공 배양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절박하다 절박하다라고 자기 암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스스로 말하자면 도망갈 수 없을 때까지 온몸에 이렇게 절박함이 가득 차올라야 됩니까? 그거는 그 배우의 사실 천성이죠. 네. 부유하다고 해서 늘 나른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가난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네. 여유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부유할수록 항상 절박하고 쫓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극중 상황에 맞게 유연하면 유연한 대로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흘러가야지 매번 절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연기 지망생들이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네네. 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네. 유지하고 있고 네. 또 이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연기 연습을 한다면 내 연기가 참 늘지 않을까.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절박함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도 하나의 연기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따로 떼어놓으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일상이 네.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럼요. 네. 네. 그것 자체가 훌륭한 연습 과정이지 그거는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예컨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무리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의 연기에 써먹을 수 있는 영분이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항상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한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한 시간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24시간. 가장 평등한 것이 시간. 네. 그래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에건 취해 있어. 보들레르는 악의 꽃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간의 노예가 되잖아요. 네. 무엇에건 취해 있으라. 술에건 시에건 미덕에건 당신 뜻대로. 당신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율성을 가지고 네. 네. 지배당하지 말고. 그렇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 5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그 눈빛이 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군요. 연습실. 아르바이트 기간에 겪은 고난은 만약 연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로 진실한 연기를 하는 자양분이 된다. 절박해서 성공한 운동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많죠. 네, 그 중에 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는 절박하지 않으면 예컨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챔피언 김기수 선수. 네. 결혼해서 아들도 애들도 있었는데 계란. 그때 계란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계란을 아빠가 먹어야만 우리 가족이 다 잘 살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계란을 혼자서만 먹고 네. 울면서 계란을 먹고 울면서 로드워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데렐라맨으로 유명한 제임스 브레독이라는 이탈리아계 권투 선수. 네. 가장 전적이 형편없는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입니다. 아, 그래요? 조 루이스한테 졌는데 네, 예. 그때도 왜 링에 오르느냐 예.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악동 이미지가 강한 이천수 선수 네, 네. 집이 정말 어려워서 다른 선수들이 신다 버린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가서 뒤져가지고 그 중에 이제 사이즈 맞는 거, 그나마 좀 쓸만한 거 갖다가 손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고 뛰었던 게 이천수 선수입니다. 이야,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군요. 운동선수 중에는 뭐, 네. 네. 얼핏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 정도 절박함은 다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절박하지 않으면은 참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엔 또 예능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어떤 작품을 하든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예능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확 잘립니다. 예능도 절박하게 해야 돼요. 단! 네. 그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갈 때 들키지 않는 거죠. 절박하게 네. 연습하지 않으면 예능도 도태됩니다. 많은 연기 지망생들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네. 드리자면 본인이 절박한지 아닌지 정말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어도 연출자는 바로 알아챕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네. 회사에서도 상사들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어떤 직원이 대충대충 하는지를 이상하게 잘 알아차리고 어허. 영화 감독도 어떤 배우가 정말 절실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네. 그래서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위치에 가면 그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과 시청자도 압니다. 관객과 시청자도 알죠. 그럼 네. 예. 그런 면에서 절박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내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연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